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많은 피해를 준 원인 물질이 신발 탈취제에서 검출됐습니다. 시중에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제품인데요.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화학 제품 무서워서 못 쓰겠다는 이른바 케미포비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식회사 바이오피튼이 생산한 신발 무균정입니다. 분무기로 뿌려 냄새를 없앤 데 쓰는 신발 탈취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에서 PHMG와 PHMB가 나왔습니다. 둘 다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게다가 PHMG는 대표적인 가습기 살균제 원인 물질입니다. 법정 관리 품목 15개 품목인데요. 그 331개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이 7건 적발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필코스캠의 에어컨 탈취 제품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 함량 기준에 무려 40배를 넘었고 수입 세정제 3개 제품 등에서도 안전 기준을 넘은 화학물질이 확인돼 회수명령 조치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22일 사실 확인 뒤 해당 제품 판매 중단과 함께 재고분도 지난달까지 대부분 회수해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넉 달간 판매 금지를 모르는 소비자만 계속해서 써왔다는 얘기입니다. 환경부는 이의신청 등 행정 절차에 시간이 걸려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탈취제나 세정제 등은 하루 이틀에 다 써버리는 소비재도 아니고 여러 개 묶음을 싸게 사서 두고두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정부의 발빠른 전파가 필요했다는 지적은 여전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